초등학교 전 광우입니다. 먼저 이 강의를 보시기 전에 구독하기와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, 종 버튼 있죠? 꼭 눌러주시면 다음 강의 영상들에 대한 알람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. 아, 오늘은 저음 도샵이 안 날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. 저음 도샵 우리가 많이 쓰죠? 이 저음 도샵도 간단합니다. 제일 많이 붙는 소리예요. 도샵을 눌렀는데 도 소리가 납니다. 도샵을 눌렀는데 도샵 도 소리가 나요. 그럴 경우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저음 도 누르죠. 그 도샵 키를 누를 때 요것도 조금 제가 근접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여기 있는 놈 말고 여기 있는 놈이요. 도샵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떨어집니다. 근데 이게 침 때문에 딱 붙어 있어요. 그래도 눌리기는 눌리거든요. 근데 얘가 이렇게 딱 닫혀 있으면 도샵 소리가 안 납니다. 그래서 여기 도샵 버튼을 눌러주시고 얘가 안 된다 했을 때는 그냥 손으로 쫙 너무 확 올리는 게 아니라 살짝만 뚝 떼주기만 하면 도샵 소리가 잘 납니다. 이렇게 잘 소리가 납니다. 아시겠죠? 도샵을 그렇게 저음 도샵은 그렇게 해결을 하시면 됩니다. 자, 이 강의를 보셨다면 좋아요, 구독하기 버튼 눌러주시고 밑에 댓글에 저희 네이버 카페 링크와 네이버 밴드 링크도 올려놨습니다. 들어오셔서 다양한 교육적인 교육 자료와 그 다음에 다양한 교육 소식, 교육 자료와 강의들을 받아보시면 됩니다.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전광우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